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성훈남의 호주인맥입니다. 오늘은 선샤인 코스트 대학교 간호학과 입학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주 선샤인 코스트 대학교 간호학과는 한국의 여러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학교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GE 과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학과를 3년이 아닌 2년 만에 마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지역 점수 획득이 가능하고 또 졸업생 비자로 3년간 체류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장학금 혜택도 있는데요. 2021년에 입학하시는 분들에게는 첫 학년에 학비 15% 감면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업 비용 측면에서도 선샤인 코스트 간호학과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선샤인 코스트 간호학과 입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금 뒤에 GE 과정 입학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식 과정명은 Bachelor of Nursing Science입니다. 입학 시기는 매년 2월과 7월에 위치하고 있고요. 학업 기간은 총 3년입니다. 네, 캠퍼스는 뭐 선샤인 코스트, 몰튼 베이 등 여러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입학에 필요한 영어 점수는 IELTS 7.0 올 밴드가 필요합니다. 학력 요건으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내신 성적이 100점 만점에 65에서 70점 이상이면 지원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학업 비용은 연간 학업 비용이 28,400달러입니다. 호주 달러이고요. 한화로 환산했을 때약 2,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네, 학업 비용 자체도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저렴한 편인데 장학금 혜택으로 15% 감면까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간호학과 신입생 입학 방법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4년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시다면 혹은 한국이 아니어도 다른 나라의 4년제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계신다면 GE 과정으로 입학해서 3년이 아닌 2년 만에 과정을 마칠 수 있는 간호학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식 과정명은 Bachelor of Nursing Science Graduate Entry입니다. 입학 시기는 매년 7월에 위치하고 있고요. 정확한 학업 기간은 2.3년입니다. 네, 2년에 조금 더 추가되는 건 실습 과정 때문에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캠퍼스는 Sunshine Coast 외 여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 점수는 역시나 IELTS 7.0 올 밴드의 성적이 필요하고요. 학력 조건으로는 4년제 학사학위 소지라는 학력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 학과나 전공은 크게 상관이 없고 4년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가 지원할 수 있을까? 내가 지원해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지원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더보기란에 있는 카톡으로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자세한 방법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학업비용은 호주 달러로 28,400불입니다. 한화로 환산했을 때 2,300만원 정도 수준이고요. 연간 학업비용입니다. GE 과정의 경우에는 총 3년의 학업을 2년 만에 마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학업비용도 1년간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 또는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호주에서 간호사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간호학과 과정입니다. 선샤인 코스트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GE 과정도 있고 지역 점수 획득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시면서 간호학 과정을 마치고 싶은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교이죠. 네,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카톡으로 저에게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선샤인 코스트 간호학과 입학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